하고 나오면서 찍은 사람들도 봐. 박찬호 몸집이 좋아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잭토마틴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산속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들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제가 이게 물어 이게 이곳을 아주 유명한 밥집입니다. 밥집. 자, 산 아래라는 이거 유기농 쌈밥집입니다. 쌈밥집. 자, 여기 이곳은 자 얼마나 유명한지 저 대기업 그 회장님 이하 그 정치인들도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고요. 한번 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30분은 기본이고요. 뭐 한 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오빠 오징어 두루치기 자, 여기 이곳은 유명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 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알아주는 그런 산속의 맛집인데, 또 발 빠른 저 적토마 기까지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제천까지 지금 날라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이 있길래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자 모든 모든 그 분들을 아우라하는 이런 식당이 도대체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 지금 현재 지금 저 번호표 뽑고 지금 기다리고 중인데 번호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로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면은 전화로 이렇게 지금 저 순수대로 지금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좀 올 건데 지금 제가 한 대충 한 30분 정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차장 꽉 주차 공간이 지금 대기가 있고요. 야, 여기 보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왔다 간 그런 장소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방송도 택시를 많이 탔고요. 아, 쌈밥입니다.
자, 저녁 낚시도 다녀갔네요. 밥맛 좋은지 약체락. 야, 수상 경력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식당 그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또 둘러보는 이런 또 공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당 건물 뒤편입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산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수많은 그 입소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답니다. 여기가 그 방송을 타면서 뭐 말할 것 없이 뭐 연예인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또 다녀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왔다 그러면은 기본이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고 1시간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토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아마 더 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터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는 이곳 그 주인장님께서 유기농만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계시니까 아마 건강한 음식만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순수 국산만 또 사용하고요. 절대적으로 그 일체 그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식이죠. 자, 이렇게 산속에 맛집. 산아래입니다. 자,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멀리 그 제천 산속에 있는 그 맛집으로 찾아왔는데 제천에 이런 또 숨은 또 맛집이 있었네요. 한 가지 꼴이라고. 자, 오늘도 그 여기까지 와서 또 좋은 곳 보고 또 맛있게 또 밥 한 끼 먹고 갑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